덕후입니다. 여러분, 한국 고유의 설 명절은 내일이죠? 설 명절 날 여러분 뭐 하세요? 그동안 조상님에 대한 감사 올리는 날이잖아요. 근데 요즘 차례 지내는 거를 감사하는 마음 표현인데 그걸 또 이렇게 잘 안 하고 또 특히 종교적으로 배척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문화 풍습인 조상님에 대한 공경하고 고마움 표현하는 이런 게 차츰차츰 좀 더 약해져 가고 있다. 안타까움을 볼 수 있네요. 그렇지만 여전히 그 고유한 우리 풍습이 이 지구에서는 가장 뛰어난 효도 문화라는 거.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고마움부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? 항상 도와준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그 고문을 다 받으면서 이렇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 도움 덕분이니까 특히 설명절 때 그분들에게 더더욱 고마운 표현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꼭 이 좋은 문화 풍습은 대대로 이어받아서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운 표현하는 것 이게 우리 민족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구촌 가족들도 나누는 멋진 시간 되면 어떨까요? 여러분 이번 설에 복을 많이 받고 많이 나누고 그래서 더 큰 복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아서 나누세요. 덕후입니다.